네, 그러면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언남중학교 김태리 학생입니다. 주제는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남중학교 1학년 5반 김태리입니다.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 꿈나무 다하다의 주제를 보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제가 뭐뭐는 못하기보다여서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야 할지 많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는 저의 최고의 문제인 습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문은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침 조회 시간에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꾸 집중이 안 됩니다. 이처럼 저는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과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2주 전 친구들에게 야, 나 내일부터 공부를 할 거야.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기. 아는 내가 너희들에게 PC방 한 시간씩 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열광했죠. 제가 복습할 일 없다면서 오늘도 PC방, 내일도 PC방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계획부터 세워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에게 말한 하루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니 너무 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니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작심삼일. 네, 저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계획 실패와 함께 온 3일째. 저는 좌절하며 아, 난 안 된갑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하면 6일이 되고 9일이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의 단점인 작심삼일을 이용해 시험에 써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날에는 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전에 배운 걸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일이 지나니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를 세워 오늘 실천한 것과 실천 못한 것을 적어가면서 3일씩 저의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고쳐나갔습니다. 이에 이번 기말고사에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학기가 되어서도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계속 그 계획을 수정하고 노력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실천을 한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할 때 왜 마이크를 빼고 들고서 얘기했나요? 아,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 작아질 수도 있고 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흥분돼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60년 걸려서 알게 된 걸 지금 학생들 열 서너 살에 안다고 막 놀랍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김태리 학생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공부 시간에 이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언제 쉬어요?
점심시간이십니다. 점심은 언제 먹고? 그냥 저는 밥을 좀 빨리 먹어서 친구들 일단 버리고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와서 뭐 해놉니다. 그 공부를. 네네 네, 네. 그러니까 휴식 그러니까 예예 휴식과 공부와 또 친구들과의 사귐과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된 학생 생활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제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한 그 뭐랄까 도움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또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긴 쉬워도 이걸 행동하기가 어렵고 그 행동을 습관까지 가는 게 무척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거든요. 근데 우리 김태리 학생은 계획이라는 건 이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행동에 이르게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습관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한다든지 그 습관화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습관화할 때까지 극복 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맨 처음엔 그 못할 땐 그냥 미루고 그랬는데 하도 안 좋아져가지고 그 계속 극복을 못했을 땐 제가 부모한테 잘못한 것을 말하고 혼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또 미루면 내가 또 부모님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말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극복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팁을 하나 주면 그 행동을 하는 게 힘들고 습관이 힘들어도 모든 일은 딱 석 달만 참고 견디면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습관화가 된 후에 안 하면 뭔가 뭘 안 한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 달만 참고 견디기 계획을 세운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김태리 학생의 인생도 바뀔 것으로 봅니다. 네, 작심삼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